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도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요.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데 과분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아쉬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힘드신 것도 아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월 매년 그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 성년의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준다고 그런 거죠. 우리 지체들 중에도 이제 만 19세면 99년생이죠. 99년생들 정말 축하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탠딩 예배로 드리거든요. 스탠딩 예배는 영어로 스탠딩 해서 하지만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서서 존경을 포하며 함께 찬양하고요.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카나포와 함께 우리의 율동을 만들어서 또 우리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부를 곡이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곡인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이런 가사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각자가 받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도 그렇고 우리 몸짓으로도 그렇고 얼굴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공연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팀도 집중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오직 집중해서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
그 사랑을 힘입어 계속해서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부유함보다
사랑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보살펴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또한 보살펴 주세요. 오늘은 카나프 팀과 함께 스탠딩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스탠딩 예배로 우리 모두가 즐겁게 찬양한 것처럼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저희 마음속에 항상 찬양과 말씀 묵상에 대한 즐거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가깝게 살아가며 매 순간 주님만을 높이며 즐겁게 찬양하는 싱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싱크 공동체와 3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사님, 임원, 리더, 그 밖에 모든 사역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마음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그들이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 지치지 않으며 항상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갈 삶 가운데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뿌연 회색 하늘이 걷힌 것처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도 맑음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싱크 청년부 아침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잘 드려졌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싱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지필 때,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데이.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으로 시작했지만 큰 은혜의 바람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함께합시다. 가정 섬김이나 가족 카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지하 1층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트렌디한 수트를 판매한다고 해요. 자켓 5만원, 하이 셔츠 만원. 이번 기회에 예쁜 옷 겟하세요. 여러분의 금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번 주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 모임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내일이죠? 성년의 날. 장미꽃처럼 열정 가득하고 향수처럼 오래오래 향기 가득하고 키스처럼 달콤한 20대를 보낸 99기를 축하해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참 아름다운 5월입니다. 비가 그야말로 엊그제인가 내려서 미세먼지가 아주 싹 씻기고 뭐 다시 조금 흐려졌습니다만은 우리 카나프 팀 아주 멋있습니다. 카나프 팀 이름도 멋있고 참 춤도 진짜 잘 춥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고맙고요. 어제 저녁에 잘들 주무셨습니까? 어버가도 모르게 그렇게 자는 게 커다란 복이다. 그런 거 알죠, 그죠? 어버가도 모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회에서 학생부 활동하고 저도 다니는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련회에 갔다 올 때 보면 이제 뭐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장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억이 하나 나는데 저 춘천 쪽으로 가평 쪽이죠. 그쪽으로 수련회 갔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수련회 가면 그때 당시는 한 3박 4일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뭐 중고등학생들, 중고등부 같이 수련회 갔으니까 그러면 거의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이 막 잠 자게 하고 그래도 막 안 자고. 그러니까 이제 올 때 굉장히 이제 기차 타고 올 때는 막 피곤하죠. 졸리고. 그래서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정신없이 자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뺨을 때려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그린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다른 학생들이 사인펜으로 자는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 얼굴에다가 막 그려놓고 근데 막 이렇게 그려도 그러고 모르고 막 정신없이 자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잠을 푹 자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고, 그리고 잠자고 나서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깬다. 그거는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여기에 어제 저녁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개운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잠이 안 오고, 또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아유 뭔가 찌뿌둥하고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잠을 자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뭐 한번 설계라는 말을 써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잠 한 글자인데 또 다른 거 한 글자로 말하면 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살지요. 잠 오랫동안 안 자면 사람 죽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살면서 쉼이 있어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쉰다. 그런데 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잠 자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내가 신체적으로 아무 일도 아무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을 안 하는 게 쉼이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잠잘 때만큼 신체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잠자면은 그냥 신체는 다 쉬지요. 정신도 쉬지요. 그죠? 또 영적인 거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잠자는 거는 활동을 멈추고 신체 그리고 정신이 아주 가장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도 그런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게 쉼인데 그거 말고 거꾸로도 있어요. 아까 우리 카나프티 멋지게 우리 춤을 추었는데, 그런데 춤을 굉장히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나도 조금만 더 한 10년만 젊었으면 카나프팀에 들어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게. 카나프팀 우리 댄싱 할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데, 근데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추면 그게 쉼이 돼요. 그잖아요. 여행을 좋아한다. 우리말에 집 밖을 나서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행을 굉장히 즐긴다. 그러면 집 밖을 나서면 뭐 배낭 짊어지고 또 집처럼 잠자리 편하지 않고 뭐 그럴 텐데도 여행 떠나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쉼이라는 거는 신체 정신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것도 쉼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체가 막 움직이는 것도 쉼이 돼요. 자, 그러면 쉰다는 거의 알맹이는 뭘까요? 쉰다는 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삶에 이 쉼이 늘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취미생활 하잖아요. 취미생활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업 있죠.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라는 걸 하지요. 그래서 진로, 취업 이런 게, 너는 적성이 이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또 대학 간다면 이쪽을 전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내가 더군다나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거는 최고로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쉼도 주시고 또 움직이고 활동하는 쉼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얘야 좀 가만히 있으렴,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쉼이 넉넉해요? 충분하십니까? 어떨 때 그런 사람 있죠? 다 집어치우고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한참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가 아유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집어치우고 나 어디 도망가서 한 달만 도망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주부의 삶에 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짓눌리는 거예요. 젊은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쉼이 넉넉합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또는 내가 뭐 어떤 자리에 당선이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내가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거죠. 저녁이 있는 삶. 예를 들어서 한 5시 정도에 매일 퇴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그것보다 한 오후 3시 정도에 퇴근할 수 있다면 너무나 신나겠죠.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매일 3시에만 퇴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선진국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한 7시 정도에 출근한다. 제가 독일에서 몇 년 공부하면서 있을 때 보니까 독일은 일찍 출근하는 직장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7시에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직장도. 그러면 오후에 2시, 3시 정도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 시간은 다 뭐 가족들하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한번 여러분 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쉼이 충분한가? 쉼이 부족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어디로 도망치고 싶다. 다 그냥 놓고 훌훌 털어보고 며칠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 막 일에 치이고 눌리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차도 그냥 월차도 다 합쳐가지고 뭐 한 일주일 어디 그냥 배낭 메고 떠나고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아져요. 풀어져요. 왜 그러지요? 계속 긴장하고 신경 쓰고 그러다가 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때의 장면입니다. 자, 제가 먼저 성경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 구절을 조금만 해석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그 명칭이에요. 애굽의 왕이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왕이 타는 전차지요. 그거를 몰고 왕이 직접 나선 거지요. 그런데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고대 근동지방에서 거의 제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선발된 전차 600대, 그러니까 특별히 중무장한 특수 전차 부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애굽의 모든 전차 싹 다 동원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였고 그리고 진짜로 작심하고 왕이 직접 전차를 타고 나섰으니까 말이죠.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최고의 병기가 있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그때의 최고의 병기는 뭐니뭐니 해도 탱크, 뭐 여기는 옛날 우리 고대에 이제 말이 모는 전차를 말하는 건데 근데 탱크도 뭐 전차라 그러죠. 전차 탱크가 1차 세계대전 때는 병기 중에서 최고의 최신의 최강 병기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는 비행기, 뭐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비행기가 그때는 아주 초보 단계였으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가 전차보다 더 강력했지요.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겼고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B-52 폭격기,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한참 적국대기에서 그리고 대공포 뭐 이러는 거는 그때는 이제 미사일 이런 건 아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더 올라가면 밑에서 제아무리 쏴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하늘 제공권을 장악하고 B-52 폭격기는 대공포가 전혀 안 맞는 높이에서 그냥 폭탄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카펫 범빙, 융단 폭격을 하면서 가면 무시무시한 거죠.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럽 배낭여행 가본 사람들 대개 드레스덴, 요즘은 유럽 갔다 독일 갔다 그러면 대개 들리죠. 근데 드레스덴이 옛날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 그거 되기 이전에는 독일이 이제 각 제후들이 여기저기 말하자면 작은 왕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 여기저기 나눠진 왕국 중에서 그 제후들이 통치하는 영역 중에서 작센주, 영어로는 색손이라고 그러죠. 독일말로 작센. 이 주가 반장주예요. 근데 작센주의 주도, 그게 바로 드레스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독일에서는 드레스덴이 전체 독일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에는 군수기지가 없었습니다. 군병력도 없었고, 뭐 군수공장도 없었고. 근데 독일이 계속 항복 안 하니까 연합군에서 본때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드레스덴을 폭격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영국 폭격기들이 주로 많이 폭격했는데, 근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어디를 폭격하는지도 모르고 좌표만 받고 한밤중에 이제 폭격기들이 출격합니다. 좌표만 딱 받고. 그래서 밤중에 떠서 쭉 가서, 그리고 폭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융단 폭격, 카펫 범빙을 그냥 폭탄을 줄줄줄 다 쏟아놓고 그리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드레스덴이에요. 근데 드레스덴을 폭격한 영국 이 폭격기 조종사들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군병력 주둔지도 아니고 군수공장도 없고 그런데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고 독일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드레스덴, 문화의 도시를 아주 그냥 아주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드레스덴이 복구되고 그랬는데 드레스덴에 프라우엔 키르헤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여인들의 교회 뭐 이런 건데, 근데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막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폭격 받아가지고 막 돌도 막 끌리고 돌이 막 고열에 막 불타고 그런 것 중에서 쓸만한 거 그거는 하고 또 새 돌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드레스덴에 가면 프라우엔 키르헤 거기서 이제 연주해다 그러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근데 그 교회가 검은 돌, 흰 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검은 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격 맞아가지고 고열에 막 불타기도 하고 이런 돌이고, 흰 돌은 이제 새 돌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 프라우엔 키르헤 복구할 때에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모금을 했다고 그러지요. 각 시대마다 최첨단 병기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탱크,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 폭격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는 이제 항공모함들이 싸우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미사일이죠. 뭐 토마호크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또 비행기가 무지무지하게 고도로 발달되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무인 폭격기들, 드론 폭격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늘날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병기가 바로 전차 부대였습니다. 바로가 이를 갈고 그리고 그냥 증오에 불타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총병력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무시무시한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어떤 정보를 듣고 그리고 죽이러 간다, 그리고 총 병력 집결 명령을 내리고 왕이 직접 딱 자기 마차에 타고 출동을 했고, 그리고 특수정예 전차부대 600대도 같이 갖고 모든 병력을 다 통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느냐,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닷가 앞에. 근데 그 진을 치고 있던 그 바닷가 앞에, 그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지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여기에 몇 가지 지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명이 오늘날
그 이집트 쪽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쪽인데, 근데 여기 비하히롯이 어딘지, 믹돌이 어딘지 오늘날 정확하게 1대1로 고증을 정확하게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닷가 그리고 저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서쪽에서 추격해오고 그리고 동쪽은 바닷가. 그래서 꼼짝없이 도간에 갇힌 쥐신세가 됐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가 실수했네요. 그죠? 지도자가 자, 쭉 가다가 여기에 진을 쳐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음날 또 가고 뭐 이랬을 텐데 이거는 전략적인 실수잖아요. 실제로 전쟁할 때 어디에 가서 야영을 한다. 주둔지. 그래서 군대 병력을 자 여기에 당분간 주둔한다 할 때 장소를 잘못 찾으면 잘못하다는 몰살당하죠. 그렇죠? 모세가 실수했나요? 근데 모세가 만일에 스스로 결정해서 진을 쳤으면 거기에다 안 쳤을 거예요. 모세는 그쪽 지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 왕자 반열에서 모세는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애굽의 왕족으로서는 애굽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문명 가운데서 나일간 문명, 에집트 문명은 제일 오래된 이 수메르 문명하고 이게 닿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거든요. 애굽의 왕족으로 자란 사람은 그런 지혜 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를 다 배웁니다. 전략 전술도 배웠지요. 그리고 현재 여기 바로 홍해 바닷가 앞 요거는 이집트 거의 영역 가까운데 이집트 영역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지형을 뻔히 알았겠죠. 40세까지 왕자로 자라다가 그 뒤에 40년은 모세는 거기 밖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나온 지형은 모세에게는 손바닥이었습니다. 모세가 만일에 결정했다면 여기에다 진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지명 나온 그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인데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쭉 지금 행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행로를.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꺾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쳐라. 그런데 거기가 저 서쪽에서 애굽 병력이 쫓아오면 그러면 꼼짝없이 아픈 바다요 이렇게 막힌 곳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바다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물론 당연히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길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는 굉장히 주된 도로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는 도로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 꺾으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여기다가 진쳐라. 그래서 거기다 진을 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4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31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바로 그리고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참으로 무시무시하다 또는 진짜로 강력한 신이다 그거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하자면 바로를 다시 한번 광야로 끌어내서 진짜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31절인데요. 중간의 내용은 우리가 알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넙니다.
근데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고 다 물에 죽습니다. 그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게 하는 것,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뢰, 이거를 강력하게 경험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시작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모세를 신뢰하게 훈련시키려는 것, 이게 바로 막다른 길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유별나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신뢰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그린 건데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한테 조금만 힘들면 막 짜증을 내고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는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바로 그냥 팍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다 좋아, 근데 자기에게 손해되고 자기에게 조금 불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주 팍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미숙한 사람이죠. 이기적인 습성이 몸에 배인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할까요? 천만에요. 성공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요행하게 어떤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수중에 넣게 됐다, 그 돈 가지고 성공할까요? 천만에요. 돈 때문에 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 또는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케팅 생각해 볼까요? 영업부서 세일 생각해 볼까요? 나 좋은 대로 팔면 안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저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바랄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야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 뱄어요. 이들이 얼마나 그 습성이 강한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 애굽에서 나오던 시점에서 어른이었던 사람은 두 사람 빼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뭐 40년이니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 20살로 따지면 광야 40년이니까 60세잖아요. 그러면 옛날 평균 수명으로 하면 대부분 다 60 정도 되면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거친데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애굽에서 나올 시점에서 어른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이런 노예 근성에 뼛속까지 찌들은 사람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 아직 아니었던, 그러니까 애굽 1세대 말고
1.5세대 또는 광야 세대라고 하면 좋겠죠. 이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일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시점에서 어른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 사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가르치시길 원하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진짜로 필요했던 그런 덕목이고 그런 영적인 습관, 이게 바로 신뢰였습니다. 신뢰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가만히 있는 훈련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신뢰를 훈련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딱 서가지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게 하는데 어느 정도 각도 기울어지면은 사람이 발을 뒷걸음을 치죠. 그죠? 안 넘어지려고. 그 각도에서 뒷걸음을 안 치면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나무처럼 그냥 쓰러져가지고 사람 다치니까. 그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기울어요. 근데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절대로 뒷걸음 치지 마십시오. 뒤에서 받쳐줍니다.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기울어지는데 그런데 뒷걸음을 안 치기가 힘들어요. 뒤에서 사람이 받쳐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거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90km 거구를 쓰러지게 하고 뒤에서 45km 하늘하늘한 우리 자매가 받쳐주면 둘 다 그냥 엎어지죠. 어쨌든 이거는 신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밴 본능이 있어요. 내가 다치지 않으려는. 근데 그 본능이 어느 정도 몸의 각도가 뒤로 기울어지면 그러면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은 생각하고 발동하는 게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은 그냥 자연적인 반응으로 발동하는 걸 본능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 본능까지 맡기면서 신뢰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그리고 증오의 이글이글 불타는 애굽의 그 독한 복수심을 가진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 갇혀서 그야말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이 교육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냥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라. 모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비참하고 처참한 살육이 벌어질 판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황하는 게 그게 맞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유, 죽을 거 어차피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심질적으로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제일 앞에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 작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대요. 근데 차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차가 고속으로 다가오는 게 백미러로 보이는 거예요. 차 안에는 백미러로. 고속으로 다가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차를 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거죠. 조금만 있으면 그 뭐 순간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운전자에 앉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충돌한다. 그럼 여기서 내가 막 어떻게 하고 그래야 이미 늦었다. 에휴, 그럴 거 그냥 편하게 충돌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긴장을 다 풀고 그렇게 차가 충돌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사륙이 벌어질 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모세의 명령이 비상식적이지요. 진짜로 흥분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막 불안하고 막 길길이 어디를 뛰고 이래야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신뢰의 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내 삶, 내 신체, 내 정신, 내 생활에 대한 주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두려워요. 당황스러워요. 막 걱정스러워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잠이 안 오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 상태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폈어요. 제 손입니다. 그죠? 주먹을 쥐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먹을 쥐면 됩니다. 이건 제 손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체는 대개 이래요. 하긴 신체 중에서도 뭐 위 또는 간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식이 여기서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아 좀 위로 위장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가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있는 신체는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손을 폈다가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내 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불안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막 두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 마음에 불안이 지배하고 두려움이 그냥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네, 이것까지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진솔한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는 뭐 이런저런 걱정 염려 때문에 막 그럴 때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그냥 갑자기 샘이 솟듯이 그러는 체험도 있을 수가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쉼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셨죠. 안식일은 바로 쉬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 유명한 목자의 시편, 시편 23편도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떤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분하고 화나고 어떤 대상을 향한 증오의 심정이 막 뻗치는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때의 쉼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내의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는 걸까? 주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침체하고 낙담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여튼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때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내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만 이렇게 혼자 있어. 이런 심리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 그런 시간대, 같이 계시지 않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그리고 중무장한 애굽 병력 사이에 끼어서 잠시 후면 무서운 사륙이 벌어질 그 순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위대한 레슨을 주시려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죠. 짧은 얘기 하나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종이비행기 좀 접어줘. 내 친구 누가 종이비행기 갖고 노는데 엄마가 종이비행기를 접습니다. 근데 애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 친구가 갖고 놀려는 거하고 다른 거 같거든.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잘 알아. 그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고 엄마가 더 접는데 또 조금 있다가 애가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틀렸어.
얘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엄마가 진짜 멋있게 비행기 접어줄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판단, 내 시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아,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틀렸는데요. 아이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정신상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다른 얘기, 간단한 얘기 해볼까? 어떤 사람이 손목이 계속 아파. 뭐 테니스 또는 뭐 손목이 계속 아파. 그래서 의사한테 가요. 진찰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그 자기 손목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내 손인데. 의사한테 내 손 처음 보여주는데 처음 보여주는 의사가 더 잘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숙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우린 보통 상식적으로 아, 내 문제야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근데 천만다행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편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증오한다. 그러면 인생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리고 그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늘 같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고백하면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습관적으로 내 인생이야 내가 잘 알지 또 내가 걸어가는 삶 내 생각대로 돼야 제일 행복할 거야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활 중에서 직장이든 대인관계든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돼 많이 틀어져.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서 주님께서 어떤 레슨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에 대한 신뢰 훈련하며 그런 신뢰 가운데 쉼을 얻으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저의 관계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드리신 그 예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않을까 두렵고 조급한 그 상황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늘 염려하는 우리에게 얘야 좀 가만히 있으렴 말씀하시는 따뜻하고 평온한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주신 위로함과 주님의 주신 격려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그 신사람의